오늘의 뉴스9입니다.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데 정부는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선 탈락자들이 단식 농성에 상경시위까지 하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된 지 1년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도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후임으로는 국내파 감독들이 거론됩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선원 11명이 탄 화물선이 침몰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들이 부러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